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 기업사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개인이 매도가 세했고 개인은 코스닥 집중을 한 오늘 하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수급을 보면 뭐 거래소는 매도가 한 3천억 정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요. 뭐 코스닥은 개인들이 매수가 3,400억 매수가 많이 몰렸어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 오늘 특이한 거는 뭐 삼성전자죠. 뭐 시가총액 큰 거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시가총액 큰 것들 보면 여기 보면 시총 큰 것들 보면 오늘 많이 빠진 걸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뭐 카카오뱅크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하락이 좀 크게 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뭐 우리가 뭐 저번에도 눈이 얘기했죠. 좀 조심하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성 KNS,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쪽 부분들이 조금 뭐 조정이 들어왔다 라고 보면 되고요. 또한 반대로 보면 예, 보도록 할게요. 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오늘 SK 케미칼. 아, 자리 좋아요. SK 케미칼 그때도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레벨업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지금 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진 멀티리얼즈, 녹십자. 녹십자도 저희 관심 종목이었잖아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 풍산, 그 다음에 영업무역. 자, 오늘 관심 종목이었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영업무역도 많이 움직였어요. 이제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관심있게 봐도 돼요. 겨울에 그, 의료 관련주 잘 봐야 되거든요. 베트남 공장이 셧다운 때문에 그 의료 관련, 뭐, 패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패딩 관련주, 영업 무역이나 뭐 의료 관련주들 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몰캡 종목인 영업 무역 오늘 또 16만 주 외국인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영업 무역 관심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예, 포스코 우리 커버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40만 원까지는 보여요. 위쪽 40만 원까지는 보이니까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뭐 현대제철 철강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OCI 대형주 위주는 이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OCI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밑단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위쪽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양사 이런 종목들 바닥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쭉 이렇게 추세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 이쪽으로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삼양사 잘 보고요. 저번에 추천드렸던 한국가스공사 요즘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가스공사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이제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했죠. 그래서 수급 좋아지고 이제 수급들 우리가 보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레벨단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가벼운 거 한국정보공항 이런 것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단기 매매 가능한 거니까요. 외상 요 자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니까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래가 잡혀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양봉 하나 틀었죠. 그럼 이쪽으로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또 틀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삼강 MNT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삼강 이쪽 풍력 쪽이죠. 예, 그래서 이 풍력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지금 관심있게 봐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외상이죠. 이쪽 늘 넘어가면 이쪽으로 항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되게 꾸준하게 들어요. 예, 수요가 급증하고 또 하부구조 수요물 구축물들이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고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매기가 붙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바키스튜디오. 이것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예, 이쪽 세게 움직이는 예,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코스닥 종목들이 앞뒤로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버킷스튜디오 이 자리도 여기 바닥라인에서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이 원형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위로 틀 수 있는 자리 때 오늘 기관들이 강하게 예, 오늘 17만 주가 들어오면서 빗샘 라이브 스커 빗샘 라이브가 오픈하면서 급등을 쳤어요.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이제 나온 자리다. 이쪽에서 또 한번 강하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바닥에 정별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들어온 자리라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포트를 잡으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수는 뭐 코스닥이 더 좋아 보여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 꺾어지는 자리인데요. 위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낫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꺾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 밀리면 좀 한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밀리는 자리를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심 있게 보자. 중국은 많이 올랐어요. 상해는. 그래서 중국 펀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제가 3700포인트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벌써 100포인트 이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중국 펀드 하반기 되게 좋아요. 중국은 금융 개방에 이슈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를 그동안 냈던 것들을 미국에서는 그 적자의 손실을 금융 쪽에서 땡겨 올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 개방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허위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펀드 쪽을 보고,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는 그 작년에 거품을 일으켰다면, 지수 방어한다고 뭐 거품을 만들었다면 그 거품을 막 나타나지 않게 했던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진국 주가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그 금액이 이동할 건데요. 머니 무브가 이제는 중국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또 강하게 위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 펀드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부터 많이 움직였네요. 저번에는 우리 베트남 펀드 되게 큰 시세를 냈었잖아요.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보시면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중국 펀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포인트가 잡아져요. 이게 자산의 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 투자도 좀 해놓고, 은도 좀 사놓고, 중국도 해보고, 나스닥도 해보고, 원유도 사보고, 이런 자산의 배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당분간 뭐 추석 전까지 시장은 지지부진할 거예요. 뭐 강한 모멘텀보다는 10월하고 11월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난 것들은 현금화를 챙기고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현금화,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유지시키는 거, 수익 난 것들은 파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화 하니까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수익 난 것들만 정리하자 이런 멘트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 드렸고요. 지수는 내일도 지지부진할 겁니다.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을 때리는, 그 다음에 뭐 카카오나 이런 카카오 관련주들이 주도주였잖아요. 그동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릴게요. 겨울 월 파파! 감사합니다.